자, 이번 시간에는 기초화학입니다. 자, 이 내용은 교재에 따로 없기 때문에 교환으로 따로 홈페이지에 올려드립니다. 그래서 참고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. 먼저 원소 주기율표입니다. 물론 이 내용이 일반 화학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 화학 공부가 아니라 그 외의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원소 주기율표를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H 있습니까? 자, H는 수소입니다. 그 다음에 헬륨, 리튬, 베릴륨, 붕소, 탄소, 질소, 산소, 불소, 네온, 그리고 나트륨, 마그네슘, 알루미늄, 규소, 인, 황, 염소, 아르곤, 칼륨, 칼슘이죠. 그런데 여기에 BR이라는 것입니다. 브롬입니다. 브롬. 그 다음에 I는 요드죠. 자, 지금 우리는 기초화학에서는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 원소들의 반응 원리를 알고자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자, 지금은 이름을 잠깐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응 원리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. 어떤 식으로? 저 위치, 몇 번째 줄,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, 이렇게 암기를 좀 하시죠. 약간 19금 느낌이 나는 암기법이긴 하지만 보십시오. 먼저 해. 비웃는 거죠. 다음에 니 배, 비키니 옷벗네라고 외웁니다. 니 배, 비키니 옷벗네. 나만 알죠. 나만 알지. 그 다음에 알았으니까 푹 쉬면 되겠죠. 푹, 쉬, 크, 아. 그 다음 한번 웃어주고 크, 크 외우시면은 앞 글자를 따서 원소 알파벳을 암기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.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원자 번호, 그래서 각각의 원소의 번호가 중요합니다. 먼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수소죠. 이건 1번입니다. 헬륨이 2번이고, 다음에 리튬 3, 4, 5, 6, 7, 8, 9, 10번. 총 20번까지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까지만 외우고 계시면 그 나머지 수업을 듣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요. 20번까지만 암기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활용을 보시면은 방금 봤던 주기율표죠. 여기서 숫자가 두개 있습니다. 자, 이 말은 먼저 얘들 헬륨, 네온, 아르곤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불활성 가스라고 합니다. 아예 활동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기체들의 모임을 이렇게 세로 줄로 묶었다는 거죠. 얘들을 영족이라 불러요. 족이란 말은 이 세로 줄을 족 또는 가 부르는데 의미는 없습니다.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일단 얘들은 0이다. 이렇게 알아둡니다. 그 다음으로 왼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플러스 숫자를 활용을 할 거고요. 오른쪽에 있을수록 마이너스 숫자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절대적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숫자를 주고받는 원리는 두 개의 원소가 서로 반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두 개의 원소 중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으면 걔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원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.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개념이고요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맞고요. 지금 제가 드린 말씀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다. 천재입니다. 자, 이거 한번 보세요.